빨리 제 소개도 하고 저희 회사 소개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영웅입니다. 영웅, 히어로. 네. 송영웅이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주식회사 영웅이고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유튜브는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5년 정도 됐고요. 네, 유튜브를 저도 뭐 유튜버가 되려고 한건 아닌데,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광고 회사들은 이런 SNS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 마케팅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한 5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10만 명 돼서 저도 어떻게 얼떨결에 이제 유튜버가 돼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캐릭터를 수염도 기르고 이제 머리도 염색도 안 하고, 이게 좀 어쨌든 이 유튜버를 하면서 남과 다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을 생각하던 도중에 제가 뭐 재능이 있는 건 아니고서 일단 외모도 좀 남과 다름으로 좀 바꾸고 싶어서 수염도 좀 기르고 좀 남과 다른 어떤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 몇분 뵙고, 제가 3년 전에 아는 지인 목사님들한테 유튜브를 하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집합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필수로 하셔야 되는 시점에 왔고, 최근에는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준비되신 분들은 구독자도 지금 제법 되시고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저는 이제 주로 오늘도 아침 제가 5시 반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최근에 새벽에 작업을 하다 보면 저도 아는 목사님이 라이브로 이렇게 딱 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클릭을 해보았더니,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는 것을 딱 클릭을 함과 동시에 우측에 추천 동영상이 쫙 뜨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제가 아는 목사님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 유튜브에 연관되는 추천 영상들이 쭉 뜨는데, 거의 다 이제 목사님의 영상이니까 목사님들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근데 아침인데도 그 라이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그 시간에 그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합치니까, 제가 본 걸로만 다 합치니까 수십만 명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유튜브 채널은 다 있으신가, 아니면 없으신 분? 예. 유튜브 채널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또좀 이해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부분은 또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소개하기 전에 저희 회사 소개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주식회사 영웅은 이제 광고회사입니다. 광고회사. 그리고 대표이사는 저희 아들이 대표이사고요. 이렇게 제가 2016년부터 이 주식회사 영웅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약 5년 정도 이제 회사 운영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2000년도 그 이전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한게약 30년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어릴 때부터, 저는 이게 좀 틀에 박힌 게 별로 안 좋아서 좀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일찍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코로나에 때마침 제가 이제 소독수 생산을 하게 됐고, 제가 오늘도 익산에서 그 소독수 공장을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독수 기증식도 하고, 그게 저희 회사 현재 현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타이틀이 별로 안 좋아서 저는 송영웅 마케팅 연구소 소장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저희 회사에 관련된 계열사가 3개인데, 그 3개 회사를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한 크리스탈이라는 회사는 생수 공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소독수를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그 소독수는 주 히어로 바이오라는 회사가 생산을 해서 주 영웅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보니까 독일은 이제 재택근무가 의무화가 된대요.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 쪽은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근무하는 게 이제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서울 시내를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도 녹화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서울에 그 빠글빠글한 강남역도 가봤더니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거리가 굉장히 좀 암울한 반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집에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TV 보다가 맨날 이렇게 아빠는 뭐 뉴스, 엄마는 드라마, 아들은 스포츠 보냐고 리모컨 가지고 막 다퉜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지금 9시면 서울 시내가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뭐를 할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 보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훨씬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과 소통도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활성화된다거나 발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냥 막연하게 해도 사람이 어떤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약간 재택근무 시스템처럼 만들어서 약간 어떤 수익도 좀 생기고 또내 생활비라도 좀벌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맥 플랫폼이라는 저희 인연 플랫폼에 가입을 하셔서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약간의 물질도 생기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알릴 때 그냥 맹목적으로 알리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알리는 게 아무래도 좀 소원해지잖아요.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알리는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 이 플랫폼에 아는 지인을 가입을 시킨 후 유튜브도 기타 재택근무와 관련된 거를 알려줬을 때 그분에 의해 나에게도 약간의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나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또 여기를 초대하신 분한테 자세히 또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때문에 유튜브라는 것이 급격히 발전이 된 거예요. 그 전에 PC에서는 유튜브를 보기에 좀 불편하다기보다는 어떤 장소의 제한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자유롭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셨겠지만 이 4G 정도, 그러니까 3G라는 통신의 어떤 그 환경에서는 영상이 잘 연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개통할 때 4G라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4G가 될 때부터 영상이 원활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튜브가 활성화 되는데 그 시점이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을 좋은 걸 일찍 개통을 하다 보니까 2013, 14년도부터 했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2016, 17년 정도부터 이 4G 핸드폰을 주로 쓰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마 유튜브를 많이 쓰시게 되고 유튜브가 이렇게 우리 삶의 변화를 주는구나 하고 인식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항상 남들보다 핸드폰이라도 나는 최신형을 쓰겠다 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2014년도부터 유튜브를 하셨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핸드폰이나 통화하고 문자하고 카톡만 하다 보니까 뭐 기계가 썩 좋지 않아도 그냥 쓴다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유튜브를 볼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치신 거죠. 그래서 아마 2014, 13 이때는 젊은 친구들이나 꼬맹이들이 이렇게 먹방이라든가 게임 방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관심을 갖게 된게 2016, 17 이때부터는 어른들이 건강정보라든가 어떤 뭐 상품에 대한 정보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재미있는 뭐 드라마라든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니어들이라든가 또 실버 분들도 유튜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처음부터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 이 얼굴이 나간다는 게 제일 서먹서먹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처음에 얼굴이 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좀 약간 독특하다 보니까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동안은 제가 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어떤 영상을 다운받거나 영상을 확보해서 그냥 업로드라고 해서 그냥 올리기만 했었어요. 2년 동안을. 그랬더니 구독자도 안 늘어나고 별로 사람들이 저를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수염도 기르려고 해서 2018년도부터 이제 라이브도 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영상도 찍어서 올렸더니 차근차근 이제 저의 어떤 개성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구독을 눌러주셔서
뜻하지 않게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제가 아까 영상도 있습니다. 2018년 2월인가 3월인가 하여튼 그 전반기에 구글에서 첫 수익금이 이제 700몇백 원이 들어왔어요. 첫 수익금이.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고 일어났을 때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하룻밤에. 제가 처음. 기적이죠. 제가 처음 수익금이 자고 일어났더니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와이프가 뭐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맨날 이불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진짜 괄세 받으면서 하다가 어느 날, 그날따라 와이프가 엄청 괄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PC에 가서 막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요 영상이 100만 조회가 나온 거예요. 100만 조회. 이게 조회당 1원이거든요, 평균? 100만 조회니까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얼른 깨워가지고 제가 보여주면서 했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와이프가 계속 하라고 막 편집해가지고 디자인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3년 됐잖아요. 제 아는 지인이 이제 무명 가수분인데 수원에 사시는데 어떤 공연을 하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공연하는 분은 30명인데 관중은 20명인 거예요. 그냥 그 수원 장안구 정자동이라는 그 동사무소에서 그냥 약간 후원해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재밌게 해드리라고 했는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개그맨이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그맨이 이제 너무 썰렁하니까 그 아주머니들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댄스 경영대를 즉석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때 댄스 경영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게 치길래 얼른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근데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반응이 없다가 6개월 이후에 그렇게 이제 하룻밤에 100만 명이 보면서 지금까지 총 253만 명이 보고 저는 한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1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 여성분도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준비도 못 해가지고 이 사용 승낙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삭제를 안 하고 비공개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유튜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만 하면 사람의 얼굴을 프로그램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려지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거를 실행시켜 놓고 다시 해놔서 지금은 뭐 가끔 이렇게 슬쩍 비치긴 하는데 이게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제가 다시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매일 한 8,000원 들어와요. 매일.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상 하나에 8,000원이면 제가 지금 근래에 봤더니 7,000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채널의 성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제가 총 채널을 7가지를 합니다. 7개. 그러니까 7개를 다 합치면 제가 이제 10만 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라이프 TV라고 해서 건강, PR TV라고 해서 PR, 공연 TV라고 해서 공연하는 거, 또 길거리 아이돌 홍대 같은 데 버스킹 하잖아요. 그래서 버스킹 하는 친구들 거 찍어서 올려주고, 또 우리 이렇게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끼리 협회를 좀 만들었고요. 또 제 개인 송룡이라는 개인 이름으로 채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합치면 이제 1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주영웅이라는 거. 그래서 이 7개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합치면 7,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도 8,000원이 들어오니까 이 7,000개가 저는 한 명이 보면 1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뭐 좀 많은 수익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조금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7,000개 때문에 그래도 매달 일정한 수익이 좀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윤 목사님이 800개를 찍어 올리셨더라고요. 한 5년 동안. 그러면 800개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 올릴 때 목사님도 하나만 올린다면 이 800개는 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반대로 어떤 분이 지금 하시는 분은 저는 7,000개가 넘는다 그랬죠. 7,000개예요. 그러면 7,000개 있는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인터넷과 관련된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는 이 시기가 좀 중요합니다. 시기가.
그래서 조금 남보다 좀 빨리 하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열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유튜브는 늦으셨지만 저를 만남으로써 유튜브를 통해서 약간 수익을 올리고 또 유튜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이라든가 아까 보여드린 인맥 플랫폼을 활용해서 약간의 수익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가 내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2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준비한 것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마다 빨리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될 때마다 저는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세팅한 거를 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시기에는 이걸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까지 또 인연이 된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배우시다가 괜찮으면 나만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 그 분야가 활성화돼요. 우리 목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혼자만 목회를 한다면 이 목회하시는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나 혼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전국에 수만 명의 목회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이제 형성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 본사로 아주 뛰어난 유튜버 몇 명만 하면 성공 못해요. 그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같은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는 저한테 정기적으로 월급을 주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거품을 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한테 도움을 주니까 저도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유튜브로부터 도움받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 또 옆에 계시는 분한테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똑같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강원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렇게 바지락바지락 챙겨주시는 거를 어릴 때부터 보면서 그런 또 주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제가 몸소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음에도 놀러 오고 싶잖아요. 뭘 챙겨줬으니까. 근데 그때 저희는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냉장고도 없고 하니까. 그럼 그분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뭐 고기라도 사오시거나 풍각이라도 튀겨 오시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이제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좌우명이 주는 자가 성공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이런 지식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 지식을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그래도 제가 회사 차원으로 만들다 보니 또 수익이 발생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어떤 그 목표치가 도달해야 여러분들도 성취감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10명이 하고 100명이 하고 1000명이 하면 역사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바뀌냐면 지금 아까처럼 광고가 뜨려면 이 구독자라는 이 명수가 최소 1000명이 일단 돌파가 돼야 돼요. 그죠? 눈 좀 뜨시고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목회하시는 게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옆에서 조금 도움이 되면 우리들이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꼭 교회만 와야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인터넷에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전도 나가면 가정도 이렇게 가고 방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가도 누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제 길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뭐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전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가 좋은 말을 한 거를 찍어가지고 올려서 이걸 보고 누군가가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엊그저께 정확한 거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저도 이제 라이브니까 딱 클릭을 했어요. 구독자가 19만 명인 거예요. 19만 명.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8천 명입니다. 근데 그분은 1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 그렇게 큰 교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얼핏 봤을 때 춘천 무슨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19만 명의 온라인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성도가 아닌데 제가 클릭을 했어요. 왜? 19만 명이라는 구독자 때문에 그 새벽 5시 새벽 기도 예배에 2,400명이 실시간 보고 계시는 거예요.
2,400명이 보기 때문에 저같이 전혀 관계 없던 사람도 추천 영상이 떠가지고 저도 보게 된 거거든요. 저도 그분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이제 구독까지 눌러놓으면 그분은 제가 온라인 신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한 명, 두 명 모으다 보면 어느 날 천 명이 돼요. 천 명. 천 명이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근데 온라인도 대단해.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천 명 때문에 구독자가 아닌 사람은 만 명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온라인 목회 하시는 그분이 19만 명이 됐는데 2,400명이 동시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새벽 5시에 참 놀라울 일이 저도 한번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도 틀어놓고 카메라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던 거에 대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목회 하실 때 지금 뭐 10년, 20년, 뭐 1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목회를 하신다라면 시대의 트렌드인 이 유튜브에 대한 방식만 좀만 이해만 되시면 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카톡 다 하시죠? 카톡. 네. 카톡 처음에 어땠어요? 2011년, 12년일 때 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도 카톡 안 하셨을 거예요. 한 2015년? 한 14년? 네. 예. 근데 이 카톡 2010년도부터 서비스가 돼서 저는 2010년, 11년 이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카톡 거의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죠?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면 카톡보다 쉬워요. 보내고 올리고 글 쓰고 똑같습니다. 단지 방식이 익숙치가 않거나 생소한 거이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를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핸드폰 하나면 모든 유튜브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뭐 소리 이런 것들을 추가하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장비, 그 다음에 마이크, 뭐 조명 이런 아주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액세서리만 준비하시면 어느 누구 못지않은 영상을 촬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같은 거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뭐 편집자는 아닌데 가끔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배우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멋지고 아주 잘 만든 영상이 많기 때문에 잘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많은 거는요 잘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정보나 진실된 정보가 조회수가 많아요. 감동을 준다거나. 왜냐면 그분이 원하는 거는 뭐 그 화려한 디자인이나 영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또 나한테 도움되는 그 정보이거든요. 그쵸? 그럼 내가 도움이 되면 이거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공유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도움이 안 되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맞는 그날의 그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약간 뭐 주일이다 아니면 뭐 평일인데 뭐 우울하다 아니면 비가 온다 이런 어떤 날씨라든가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말씀들을 찍어서 올리시는데 저렇게 거치대 저런 거 다이소 가면 몇천 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거 올려놓고 그 앞에서 내가 처음에는 이거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찍을 필요는 없어.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연습해서 내가 마음에 들 정도가 되면 그때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그 영상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처음에는 너무 길게 하시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볼 때 이렇게 여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시간 그 영상 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채널에는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컨텐츠인지 모르다 보니까 길은 거는 클릭을 좀 덜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1분 미만인 거는 아니 뭐 그만 클릭했다 봐봐야 1분이니까 일단 보고자 하는 의욕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 이게 막 15분, 20분 그러면
왠지 15분, 20분을 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아직 확신이 안 생기니까 클릭을 할 마음이 덜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짧은 걸로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짧게 표현해서 올리시다가 이제 구독자가 생기시면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한 15분, 20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길게 찍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처럼 비슷한 상황인 제가 이제 가끔 다른 데 가면은 이제 그거를 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0명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유튜브 하는 분 중에 제가 대충 봐도 몇십만 명은 돼요. 이 1,000명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그러면 그 1,000명이 되고 싶으신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목사님이시니까 온라인에 목사님들하고 그걸 뭐라 하죠? 교제를 하시는 거죠. 저는 창피하진 않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긴 하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채팅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와이프를 채팅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로 못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인터넷 공부하고 저도 인터넷 사이버 대학교 다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든 걸 대다수 인터넷으로 하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스터디도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는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 영상에 이제 어느 분의 댓글을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 달린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신도라고 생각하시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인사도 하셔야 되고 그분에 대한 뭐 질문이 오면 거기다 답변도 써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분 채널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분도 목사님이신 거죠. 그럼 그분 채널에 그분은 나한테 어떤 반응 소위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의 채널에 댓글을 달아줘야겠죠. 그쵸? 받았으니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분 채널에 댓글을 달다 보면 그분하고 이제 메시지 주고받는 거죠. 문자식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하고 나하고는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순간 내 친구와 그분 친구도 친구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 이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제가 윤목사님 때문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지인분이 오시게 되면 또 저도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그럼 나한테 댓글을 쓰고 내가 댓글을 쓴 그쪽에 있는 또 누군가와 나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처럼 만나서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소득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가그리처럼 약간 먹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저랑 한 6개월 정도 인터넷 댓글 친구인 분이 영업하시는 분이 그 소득수를 사서 사은품으로 쓰시고 지금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거예요.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단지 유튜브 댓글 주고받다가 제 제품을 그분은 써서 좋으니까 사은품으로 쓰고 계시고 저는 정기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그분은 싸게 공급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도 되고 여러분들 같이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 활동도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요걸 잘 활용하시면 온라인 헌금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채널 운영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유일하게 이렇게 가입이라는 메뉴가 하나 생겼어요. 요게 뭐냐면 유튜브도 각자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너도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게 하라. 그게 뭐냐면 제가 올리는 정보를 유료 회원들만 봤으면 좋겠다. 멤버들 소위 뭐 정기적으로 뭐 후원을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비용을 내는 사람만 제 컨텐츠를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설정을 하면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하면 히어로라는 멤버는 990원, 베스트 히어로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설정한 걸 통해서 저 비용을 내시는 분들만 제 영상을 보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신도이긴 하지만 월 헌금을 하는 분만 영상을 보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격을 취득하기까지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열심히 하시면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명이 되면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뭐 오늘은 특별히 어떤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아 주일인데 내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혼자 하기 뭐한데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한번 이걸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온라인 라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1000명이 되시면 1000명이 되시고 라이브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슈퍼챗이라고 별풍선 아시죠? 들어보셨죠? 별풍선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시청하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나한테 얼마의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헌금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도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젊은 친구들은 점점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이유는 놀러가기 바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여자친구가 이번 주 여행을 가자 그랬더니 거기에 가는 바람에 이번 주 교회 빼먹고 그러니까 다음 주도 나오기 싫어가지고 한동안 안 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하시면 여행을 가면서도 그 친구는 내 예배를 보면서 이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벌써 앞서가시는 분들은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뭐 저도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지인 감독님이 저도 약간 감독처럼 생겼죠. 근데 저는 감독은 아닌데 제 아는 감독님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분은 미국에서 한 20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셨어요. 유튜브가 이제 미국에서는 95년도 뭐 2005년도부터 서비스가 됐거든요. 2005년도. 그러니까 그분은 2005년, 2009년 요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유튜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기독교인이시거든요. 목사님인데 구독자가 몇 천만 명이 돼요. 몇 천만 명. 근데 전 세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저도 지금 외국인이 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는 전 세계 서비스가 되잖아요. 이 글로벌 회사고. 중국하고 이제 뭐 일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쪽에는 통신의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아마 제가 볼 때 한 40억 인구는 유튜브의 이용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게 미국 사람은 버튼만 누르면 영어로 자막이 나오고 아프리카 친구는 아프리카어로 제 말의 번역이 유튜브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못 가는 선교사님들은 온라인 선교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제가 여기에 영어로 제목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외국 사람들도 보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영어 좀 되시는 분들 또는 안 되시는 분은 구글 번역기 틀어놓고 제목만이라도 영어를 같이 써놓으시면 외국인이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내 제목하고 연관되는 단어를 검색하신 분이 외국에서 여러분들의 설교 방송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네 나라로 언어로 선택을 하면 자기네 나라로 자막이 나오니까 소통이 큰 불편이 없이 소통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쪽으로 해외 선교를 한번 가실 때 연락이라도 취하면 연락이 돼가지고 아주 아무도 모르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가면 큰 부담은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방송국 하면 굉장히 거창했는데 지금은 방송국도 이렇게 간단한 장비로도요, 여러분도 충분히 방송국을 꾸미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회 하시다가 이제 교회가 커졌을 때 뭐 수천만 원씩 들여서 방송 장비 하지 마시고요. 이 유튜브 장비를 활용한 방송실을 꾸미면 몇백만 원으로도 큰 교회 못지않은 방송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컨설팅 해드리고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음식점으로 따지면 이제 간판인 격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아트라고 하거든요. 아트. 이게 이제 프로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상 뜰 때 뜨는 걸 이제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그 제작을 저희가 이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저희가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텔레비에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PC에서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어떤 기기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노출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적인 작업 또는 디자인도 저희가 좀 목사님들 어울리는 교회의 뭐 그 사물함, 교회 어떤 건물을 잘 표현해가지고 사이버상에서는 그래도 좀 멋지게 꾸며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멋지게 교회를 꿈꿔왔던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글로벌 무슨 교회이신데 그분은 전 세계 지도를 여기다가 전 세계 지도를 배경으로 본인의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혹시 네이버에나, 저도 뭐 그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서 등록을 안 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치면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에서 치면 상당한 영상이 나오죠. 제가 제 얼굴이, 제 윤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기서 또 저 강의하는 거를 세 편이나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윤 목사님 덕분에 컨텐츠가 세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송영웅 치면 윤 목사님이 올린 것도 뜨고 제가 올린 것도 뜹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로 지금까지는 네이버라는 검색에서 검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음.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검색을 썼는데 지금 최근에는 네이버가 아직 그래도 좀 조회수가 많지만 이렇게 구글하고 유튜브는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동영상을 클릭하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면 거의 네이버 수준만큼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보면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상을 보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영상을 클릭하니까 포털 사이트 검색 회사들도 광고 없는 키워드는 영상을 제일 먼저 뿌려줘요. 특히 핸드폰에서는. 그러니까 영상이 없는 분은 이제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이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이거를 안 한다? 이제 망한 거죠. 그죠? 더군다나 이제는 길거리, 뭐 음식점, 뭐 커피숍 보시다시피 다 문을 일찍 닫고 하는데 이런 어떤 지금 트렌드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다지 이제 잘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튜브하고 구글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 하나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제 그저께 어디 가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너무 좋은데 본인들 채널에 올려놨더니 단돈 1원도 안 들어오잖아요. 당분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하시는 말씀 외에 어떤 뭐 재래시장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안양, 혹시 안양 쪽 사시는 분 계세요? 안양 쪽? 안양의 시장에 이 어묵, 이 어묵이 안양에 37년 된 분이요. 어묵 튀기는 재래시장에서 어떤 분이 찍어서 올렸는데요. 1년 전에 올렸는데 이 영상으로 1억 정도를 버는 것 같아요. 1억. 이거는 찍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이 튀기는 분이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도 여기를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동네 시장을 가다가 시장에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찍었어요. 근데 그게 왠지 좀 사람들한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저희 회사로 저 영상을 주시면, 저희 회사로 영상을 주시면 요 두 채널에 저희가 지금 광고가 뜨고 있거든요. 여기다 올려서 수익을 50%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면 내 채널에 올리는 거는 목회 위주의 영상을 올리시고 좀 독특한 영상들은 또 본인만 꼭 찍으라고 뭐 없잖아요. 또 여기 교회 다니는 분이나 지인분들 중에서 저 오늘 공장 갔더니 저희 공장에 기준했던 그 개하고 강아지가 좀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좀 딴 데 보냈는데 오늘 갔더니 강아지 두 마리를 우리 공장장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이 두 마리가 아주 재밌게 아웅다웅 하길래 제가 오늘 찍어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런 강아지나 뭐 반려견 또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어떤 분은 노량시장에 가서 그 고기들, 팔짝팔짝 뛰는 고기들을 엊그저께 찍어 올렸는데 조회수가 수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거 좀 괜찮다 싶은 거를 찍어서 저를 주시면 저희 채널에 올려서, 근데 저희 채널에 그래도 구독자도 있고 또 저희가 공유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르바라는 코너에 들어오셔서 공유를 해주잖아요. 뭐 이게 공유가 되다 보면 금방 많이 알려져서 우연히 이게 어떤 누군가한테 이게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된 걸로 인해서 확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어묵이라고 해놓으면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어묵 때문에 대다수 어묵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올린 어묵도 여기 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목회다 그러면 여기 다 목사님들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이고 친구 된 분들이 뜨니까 여러분들이 친구 맺었는데 그분이 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뜰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 윤 목사님 거를 한번 저 채널 이름이 뭐였죠? 윤여제 채널인데요. 아.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슬슬 이렇게 이제 비슷한 거 뜨고, 요건 아까 거 때문에 얘가 아까 거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아까 거 뜨고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뜨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다 저희 멤버가 되면 윤 목사님이 뜰 때 여기 목사님들 것도 다 떠요. 그럼 또 이 목사님 거 뜰 때 또 여기 있는 거 다 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된 분들께 여기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면이 뭉치면 내 것이 노출될 기회를 많이 열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 1000명의 목사님이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1000명의 목사님들 때문에, 999명 때문에 내가 뜰 기회를 많이 얻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기능만 잘 활용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다 이제 목사님들 영상이 아마 다 뜰 거예요. 거의. 금방은 안 되죠. 이게. 기존에 있던 정보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윤여제만 치면 되죠. 잘하고. 제가 또 그냥 치면 또 머릇 없다랄까봐. 그럼 지금 이제 한번. 네, 제가 오늘 익산 갔다 올라오면서 요거 좀 들었거든요. 요 영상이 또 추천 영상으로 뜨고 이렇게 시간이 오늘 네, 우리 저기. 김 목사님께서 올리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렇게 만남으로써 제가 윤 목사님을 알게 되고 또 김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이 영상을 오늘 아침에 익산 갔다 올라오면서 차에서 이걸 틀어놓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 더 올라갔어요, 금방.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점점 이제 이렇게 목회 활동하는 분들 영상으로 바뀌어 갔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이거를 몇천 명 되는 제 단톡방에 이제 공유를 해서 운전하면서, 예, 그러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 어쨌든 그 몇천 명 중에 몇 분이라도 이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제가 아는 지인한테 우리 목사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멤버십으로 모여서 각자 유튜브 채널에 있는 목사님들 영상을 서로 공유해주고 서로 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금방 이거 한번 네. 자리 한번 올렸거든요. 조금 내려보고 금방. 예. 아니 그거. 예, 5분 전에 이렇게 우리 윤 목사님은 오래 전부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금방 뭔가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특한 영상을 찍은 거를 확보하시거나 본인 찍은 거를 회사로 주시면 회사에서 올려서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50% 드리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을 해서 다음 달 20여일쯤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 후 말일쯤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나는 얼마 들어왔는지 궁금하다. 그 금액은 대부분 이렇게 조회수가 나와요. 이렇게 조회수. 이 조회수가 1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원인데, 아, 나 그래도 왠지 난 더 재밌어가지고 더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 나온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려요.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는 실시간 확인을 시켜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채널이 저희가 이렇게 라이프 TV라고 41,600명짜리 채널에 하나 올릴 수도 있는 거면 여기다 올리고, 또 여기다 올리기 좀 뭐한 거는 제가 또 채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 관리해 드리는 분이 한 160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채널 승인 난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저도 지금 채널이 두 개만 승인 나다 보니까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팔을 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얼마를 불렀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1,000명하고 광고, 이게 4,000시간이 되면 이제 광고가 뜨거든요. 제가 얼마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본인이 1,000명에다가 그 광고가 뜨는 채널로 바뀌면 얼마 정도면 팔을 수 있겠어요? 본인들 같으시면. 안 팔아요? 1억. 1억? 오! 아, 제가 인터넷상에서 가끔 그렇게 이제 채널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 금방금방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보통 한 500만원 정도의 평균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500만원 줄 테니까 팔으라 그랬더니 그분이 안 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널이 하나만 형성되면 그 가치가 최소한 500 정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36,000명인데 아직 광고는 안 떠요. 근데 제가 이게 광고가 뜨면 3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0명일 때 500이면 곱하기, 그죠? 곱하기 30 정도 하면은 한 5, 6, 3, 몇 억 정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이거를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소위 연금이 나오듯이 매월 수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득세, 저는 3.3%만 내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건물 한 10억, 20억짜리 건물 있으면 약, 우리 제 지인 목사님 오늘 종부세가 몇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몇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는 세금이 그냥 그 통장에 돈 들어올 때 신고해가지고 3.3% 정도 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만약 수익이 많아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합소득세가 또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을 할 때는 그냥 아이디만 주면 돼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근데 우리가 건물을 상속을 하면 최소 50%가 상속세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향후에 아이들한테 이거를 물려줘도 그런 어떤 세금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온라인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라고 있길래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들이 그분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중인데,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유치하는 홍보 문구가 온라인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라고 써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그 말이 참 재미는 있지만 공감은 갑니다. 왜냐면 꼭 우리가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고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저희 회사로 주시면 그 컨텐츠로 인한 수익을 발생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요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쇼핑몰도 이제 만들어 드리고, 또 어떤 제품에 대해서 팔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제품을 이렇게 입점하셔서 제품을 판매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320명인데 제가 이제 6개월 안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잠깐 집중해 주시고요. 집중.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이 스터디하고 이렇게 간단한 교육은 무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개별적으로 뭐 세팅을 좀 해달라거나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달라, 또는 어떤 수익도 공유하고 싶고, 또 나도 채널에 1,000명도 좀 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의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한 세트를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모든 거를 이제 다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00명이 안 되면 저희가
제가 이제 한번 1,000명을 어느 정도면 될까 생각해 봤더니 한 6개월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뭐냐면, 그냥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0명 만들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주셔야, 그래야 누가 들어왔을 때 우리 꾸준한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 누가 더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신도님들이 매주 교회 나오시는 분이 좋아요? 한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분이 좋아요? 매일 나오는. 그렇죠. 그러면 유튜브 회사도 매일 자료를 올리는 사람이 좋아요? 어쩌다 한번 자료 올리는 사람이 좋아요? 매일 올리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매일 올리는 사람은 유튜브도 도와줘요. 저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이 사람은 매일 자료를 올리니까 너무 꾸준한 성실함이 좋아서 구독을 눌러주게 되죠. 그쵸? 이거를. 그쵸? 근데 들어가 봤더니 뭐 한 달에 한두 개 올라올까 말까 하는데 누가 이걸 눌러주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영상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6개월 안에 이걸 1,000명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라이브도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더 빠른 시일 안에 슈퍼챗이라는 기부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멤버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기능들은 유튜브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충족을 시켜드리는 거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목회하실 수 있는 사이버 교회를, 제가 봤을 때 아마 목사님이 1,000명이 되시고 10,000명이 되시면 목사님은 오프라인 교회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스터디를 하면서 간단한 교육 비슷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멤버가 되시는 분들은 또 개별로 오셔서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으셔도 되고, 또 별도의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채널 관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꾸준히 해서 다들 1,000명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저까지 총 10명이잖아요. 10명. 제가 지금 10만 명이고 우리 목사님 300명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00명씩만 되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9,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9,000명. 9,000명이 되고 제가 10만 명이니까 11만 명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11만 명으로 어떤 회사에 가서 광고해 줄 테니까 얼마를 줄래요?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 대표라면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00명도 안 되는 300명이 돼가지고 가서 내가 광고해 줄 테니까 나한테 광고해 주실래요? 그분이 광고해 주겠어요? 그죠? 네. 안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명이 되는 순간 저희 회사 또 저희와 관련된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거는 한 100만 명만 만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 명, 저 10만 뭐 해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전체 구독자를 다 합쳐들이 100만 명이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뭐 프랜차이즈 통닭회사 먹방 하는 친구인데 100만 명이었어요. 그냥 통닭 시켜가지고 맛있어요. 요거 살짝 비춰주는 건 이제 PPL 광고라고 하잖아요. 그거 했는데 2천만 원 광고 수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그날 전국적인 매장에 전화기에 불이 나가지고요. 이 친구를 초대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회사 초대받는 거를 찍어서 가서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아주 극진히 오시는 거예요. 이 친구 한 명으로 전국의 프랜차이즈가 대박이 났으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날 받은 2천만 원은 플러스 마의 광고 모델이 된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 통닭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00만 명이 되면요. 그냥 맛있어요 해도 2천이에요.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면 엄청난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아주 코로나로 여러모로 힘들지만 이런 또 돌팔구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 돌팔구를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잘 한번 헤쳐나가는 도구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개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소금을 이렇게 사는데 자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싸게 살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소금뿐만 아니라
소금뿐만 아니라 이제 유료 회원이 되시는 순간 여기에 모든 물건을 도매가로 사갈 수 있는 자격이 되세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지금 유로 멤버 300명까지 선착순으로 5개 제품을 입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여기 현재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2,000명이시고요. 잠시 집중 좀 해주시고요. 여기 가입된 분이 2,000명이신데 여러분들 지인분 제품을 갖다 입점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제품을 우리 2,000명이 사주면 어떤 분은 10개도 팔리고 어떤 분은 100개도 팔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이 고마워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다른 제품이 있으면 입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유료 회원이 되면은 대다수 원가에 살 수도 있고 약간의 원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격대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모든 분들께 이 쇼핑몰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혹시 인천 쪽에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천에도 목사님이 마중물이라는 공동체가 있으시더라고요. 1,000명이시더라고요. 그 단체도 저희랑 지금 제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영물에 2,000명, 마중물 1,000명 또 저 끝에 계신 분이 어제 또 제휴시켜준 회사가 말로는 지금 몇백 명, 몇천 명이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우리가 몇몇 팀들이 모여서 이 전체 회원이 몇천 명이 되면 이 제품들이 몇백 개, 몇천 개가 팔리면 저는 제 소수수는 많이 팔아서 좋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입점한 제품도 팔려서 좋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싸게 사서 좋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소금을 한번 볼게요. 소금이 150g이거든요, 저게 한 통에.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저희가 150g에 15,000원인데 그러면 45,000원이니 이제 유료 회원이 되시는 순간 29,000원에 사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900원이 본인한테 캐시백이 돼요. 그래서 이 캐시백 되는 거는 나중에 현금처럼 찾을 수가 있거나 물건을 살 때 이걸로 보태서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사시면서 이거는 시중가 5만원짜리를 2만원에 사실 수 있고 2천원으로 캐시백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내년까지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집에서 밥 먹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생활비가 먹고 쓰는 것만 저희 사인이 한 100에서 15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 쓰면 150 정도 들어갈 게 한 80, 90 정도에 해결돼요. 이제 쌀도 들어오고 김치, 쌀은 저희 저번 주에 오신 목사님이 예산에 사시는 분이 쌀을 입점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쌀을 그분은 한 포 팔을 때 만약에 1,000원씩만 남기셔도 되고 저희 회원들은 싸게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김치는 엊그저께 전라도에 마이산 김치라는 김치가 저희 또 어떤 분이 입점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생활 필수품을 여기서 사 쓰다 보면 우리 마트에서 살 때 만약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를 여기서 한 100만원에만 써도 여러분들은 50만원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건 제 방식입니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아이디를 제 가족이나 지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분부로 이거 해라려면 안 한다는데 너 이 아이디로 들어가서 사면 싸니까 이걸로 물건 사라고 하면 그분이 들어가서 보고 싸면 살 수도 있고 비싸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 친척, 형제, 친구 한 10명만 아이디를 주면 그분들이 한 달에 150 쓰는 거를 여기서 100만원에 쓰면 그분들이 싸게 쓰는 바람에 나는 거의 10% 정도가 캐시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쓸 때마다 나한테 10만원씩 적립이 되면 100만원이 적립되면 내 생활비 한 달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한번 어떤 10억 케이스로 시도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내 지인들한테 10명한테만 주고 그분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 쓰기에만 좀 알려주시면 그분이 사서 쓸 때마다 10%씩 적립되는 이 비용이 지금 여기는 15,000원이 적립되거든요. 15,000원.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인데 요건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15만원이에요. 시중가 25만원짜리가. 근데
앞으로 집에 있으면서 활동량이 적으니까 이제 몸도 많이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딥톡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15,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에 내 생활비를 여기서 썼을 때 적립되는 돈을 사서 써도 되고 물건을 살 때 다시 그 포인트로 재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는 이제 무료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이렇게 디자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작업을 해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직원을 채용해서 이걸 올려 드려야 되니까 한 사람이 뭐 100개, 1000개를 가지고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1인당 5개까지만 올려 드리고 나머지는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실비 정도를 부담을 하시면 이제 올려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무한대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작하시는 분 순서로 300명까지만 일단 그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300명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무료가 아니라 이제 유료로 입점할 수 있게끔 되죠. 저희도 뭐 네이버나 이런 데는 공짜지만 예전에 이제 뭐 지마켓 같은 데는 약간의 비용을 내거나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또 질문 있으시죠? 유료 회원 가입비는 얼마인가요? 예, 유료 회원은 저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제 특판 대표라고, 그러니까 이 쇼핑몰에 유료 자격이 되면 이렇게 이제 특판 대표라는 호칭을 드려요. 이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는 제품을 납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난 서대문 쪽에 저희 이제 이 소독소 지사가 있는데 그 서대문 쪽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200개 교회의 모임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200개 교회에다가 지금 소독소를 저희가 기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200개 교회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독수 세트,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소독수는 현재 제가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용기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마진이 많이 남아서 제가 요걸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 상품이 30만원인데 여기에 뭐뭐 들어가냐면 소독수 5리터짜리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00ml짜리 10개, 100ml짜리 10개, 그 다음에 까망이라고 해서 제가 좀 탈모가 좀 있었는데 제가 탈모 제품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윤 목사님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이 까망이라는 탈모 비누를 취급하시는데 이게 제가 백발이었던 머리가 지금 많이 까매지면서 머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3개를 포함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소금 3개, 그 다음에 저희가 취급하다가 좀 재고가 있던 탈모 제품 한 세트까지 해서 그 세트를 30만원에 구매해 주시면 모든 게 다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두 가지인데 계속 이런 어떤 세트 상품을 추가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소독수를 지금 한 10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구는 싸게 팔고 누구는 비싸게 팔다 보니까 시장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히어로 크림이라고 소독수를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만약 여기 또는 어떤 분이 이 소독수를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창업비 99만원에 본인 브랜드로 소독수를 만들어 드리는데 그 기본에 스티커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거를 패키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 만들어주는 이 소독수 자체 브랜드 창업이라는 아이템은 99만원에 하시면 아까 같은 모든 자격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어제 미팅인데 저게 지금 고기 있잖아요. 고기, 갈비. 저 회사랑 지금 이제 어제 미팅이 마무리됐는데 아마 다음 주에 잘하면 계약이 되면 저 고기 세트하고 소독수 세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기하고 소독수 사시는 분들도 자격 취득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으로 또 이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품을 하나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상이 좀 있어요. 보상.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멘티분이 또 어떤 분은 또 훨씬 더 이걸 다 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여러분들이 또 수익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하시다 보면 내가 주체가, 저도 좀 제가 이제 주체자로서 이렇게 모이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하다 보면 주체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셔서 야,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떤 형태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볼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스터디를 하시면서 각자의 장점과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래서 아까 우리 윤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이 항상 저렇게 목회하시는 거 찍어서 올리시듯이 이렇게 같은 어떤 성향에 맞는 분들끼리 그런 어떤 그 설교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옆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알바하는 거 가르쳐주세요. 네. 오늘은 영상으로 배워도 영상으로. 네. 알바 쉬는 날을 토요일 날 개방해 주세요. 안 쉬는 날을. 개방하시는 거는. 뭐 개방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다 보면 저를 아는 목사님들 주변에 많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00개 교회랑 연결돼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목사, 저는 원래 평생 360일 일을 하는 사람이라 매일 일을 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아, 그래도 우리 주일에 쉬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주 5일째로 이제 해달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바꿔놨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상황 되면 날짜를 좀 바꿔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만 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예. 인명 플랫폼에 들어가서 처음에 무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무료 회원 가입을 해서 출처 체크하고 5번 예. 알바를 한 예. 다음에 예. 그거는 이제 뭐 저기 알바 완료라 가지고 글쓰기를 해가지고 이제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영웅을 마지막 플랫폼도 이거를 바깥으로 이걸 깔아서 예. 그거는 그 일반 무료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여기 출처 체크가 있던데 왜 클릭이 안 돼요? 무료 회원이 할 수 있는 영웅을 맞은 것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있나요? 출석 체크는 아마 매일 될 겁니다. 출석 체크는. 네, 출석 체크는 매일 되고 네, 알바만 네, 출석 체크하면 200원에 아마 찍힐 거고요. 여기는 되는데 영웅을 맞은 분에서는 안 돼요. 거기 안 돼요? 네, 거기서는 출석 체크가 안 되던데. 처음에 됐었는데 네, 그 출석 체크가 안 돼요. 그게 그건 된 거 같은데 지금 오늘 오늘 새벽에 했었어. 그것도 꼭 해야 되나요? 해면 도움은 돼요. 네? 해면 도움은 돼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의 적립된 게 여기는 이제 마일리지라는 거에 적립이 돼요. 마일리지요? 예, 여기는 1000포인트. 아, 1000마일리지. 1000마일리지. 마일리지는 돈이 아니고 물건을 살 때 쓰는 거고 포인트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내가 현금처럼 찾아 쓸 수도 있고. 네, 마일리지고. 예. 그럼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뭐 해면 좋은데. 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연하고 여기랑 네. 제가 로그인이 다를 뿐인데 같이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냐면 여기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물질과 관련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연은 사람과의 관계를 왜냐면 지금은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인원수가 많으면 이 안에서 뭐 컴퓨터 하는 사람은 컴퓨터 방송인은 이런 식으로 자기 분야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다지 아직까지 이거를 많이 쓰지는 않으시는데 향후에 여기가 몇만 명 되면 우리 카톡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소통하듯이 이 안에서도 이런 분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연은 말 그대로 인연으로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플랫폼이고 영웅으로는 우리가 물질을 공유하고 물건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한 두세 달 정도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몇 번 이야기 나누다 보면 대충 이제 다 아세요. 근데 첫날은 저번에 목사님 한 번 드시고 오늘 좀 헷갈리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좀 매일 안 하시다 보니까 잊어먹으신 거죠.
한 가지 더 질문은요. 네. 인력 플랫폼에서 우리가 알바하고 예. 출석 체크하고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포인트 적립에 대한 걸 우리가 현금으로 환전할 때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능한가요? 거기 다 써 있거든요. 네. 항상 어떤 플랫폼을 가든지 공진사항을 가보면 그 플랫폼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이트나 플랫폼을 가실 때 항상 공지사항을 가보세요. 공지사항을 가보시면, 네, 공지사항에 가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게 이제 환전 이게 환전 신청을 누르면 여기 다 써 있어요. 3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그다음에 10만 원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사고, 신분증 사고 최초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3등 사건으로 소속사 떼고 보내드리고, 여기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거는 말일날 들어가고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한 거는 15일에 입금이 된. 현재로서는 월 2회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윤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지만 윤 목사님은 두 번 더 오셨고 목사님 오늘 오셨잖아요. 윤 목사님은 지금 한 30명 이상 가입을 시켰잖아요. 그럼 윤 목사님은 한 명 가입시킬 때마다 이제 유료 멤버들을 가입을 시킬 때 100점이 생겨요. 100점. 이거 제 점수잖아요. 지금 15,000점이. 저는 219점. 네. 100점이 생기고 그냥 무료 회원만도 많이 가입시켜도 돼요. 알바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여도가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알바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여기 만 페이가 적립될 때 나는 요거랑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인기도 하고. 그럼 저는 알바를 똑같이 해도 25,100 페이가 적립이 돼요. 저는 25,000원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 처음 하실 때는 10,000인데 그러면 이 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알바인데 점점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제가 유료 회원을 10명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는 돈으로 적립이 돼요. 여기 적립이 안 되고 여기에 적립이 돼요. 이건 돈이에요, 돈. 그럼 내가 유료 회원을 10명을 가입시키면 그날은 나는 그날부터는 여기에 쌓여요, 여기에. 그것도 요거랑 합쳐가지고 기본 10,000원이 아니라 그날부터는 25,100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걸 무제한적으로 우리 회사 막으니까 3개월 동안만 딱 3개월 날 끝나요. 근데 그 중간에 나 못했어. 그럼 패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토요일 날을 지금 하느냐 마냐는 회사가 약간 비용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99만원짜리로 창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당사자가 두 달 동안 여기에 쌓여요. 당사자가 99만원으로 창업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99만원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분은 창업자니까 매달 이제 물건을 더 많이 사다가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99만원으로 창업하신 분들은 거의 사장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당사자한테 알바를 하면 적립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어제 회사하고 미팅을 하다가 이제 생각난 건데, 그러면 언제 이거를 돈으로 바꿔주거나 이걸 언제 쓰냐, 그죠?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는 막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회사가 이제 자꾸 운영을 하다 보면 이익금이 남잖아요. 그죠? 그 이익금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인기도가 이번 주에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저희가 한 회사 이익금이 한 500만 원이 쌓였어요. 그럼 이 500만 원을 저도 회사가 큰 문제 없을 때는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줄지는 이 인기도 하고 이 아이디 주인의 어떤 그 기여도를 따져서 요걸 바꿔드리려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면 현재 저희가 이게 한 3, 4년 전부터 했던 플랫폼인데 이렇게 순위가 있어요. 인기도 순위. 근데 저희가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때문에 여기 순위에 진입이 안 되니까 불공평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존 회원들의 기여도 무시하고 공평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19,000점 1등이거든요. 19,000. 이거 상관없이 본인의 기여도 점수가 3만 점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거를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이제 구상한 일이에요. 오늘 오고 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여도 점수가 어느 순간 내가 3만 점이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3만 점이 돌파되는 분은 그 다음부터 얘를 환전을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얘를 현금으로. 만약에 우리 윤 목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 거래 3만 점이 됐어. 그럼 윤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요거를 환전하는데, 환전을 한 대로 두 번이라 그랬잖아, 아까. 두 번 할 때 이 인기도만큼만, 만약에 3만 천 점이면 3만 천 원만 환전을 시켜주는데 한 대로 두 번. 이해돼요? 네. 네. 그렇게 제가 지금 오늘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합리적으로 좀 빨리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해드리는데, 그래도 그냥 아무나 다 줄 순 없으니까 요 인기도가 3만 점이 되는 분에 한해서는 한 달에 두 번. 만약에 인기도가 다음 주에 5만 점이 됐어요. 그럼 5만 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5만 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윤 목사님한테 본인의 페이를 전송하고 윤 목사님이 환전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나눠주면 되겠더라고. 이렇게 하면 내 멘티 약간 뭐 커피 값이라도 챙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